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이제 대구가 저의 고향 같아요. 저의 집 같고.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대구의 마지막 핫플레이스 가보시죠. 어떤 곳이,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무슨 향이죠? 아, 꽃다연이 와서 꽃향이 나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지금 다 비누들이에요? 사실 뭘 선물해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특별하게 손수 만들어서 선물을 드린다면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히터 튼 거 아니죠? 네. 아, 예, 속도 붙었어. 속도 붙었어. 히터 너무 세게 튼 것 같은데 여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요? 아닙니다, 농담. 자, 먹음직스럽게 박히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괜찮지 않나요? 근데 참 맛있겠네요. 집에서는 애기들이 진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꼭 비누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빵인가 보다 하고 딱 드셨다가는 입에서 거품이 먹어버린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짤 커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와, 너무 이쁘죠? 절대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소중한 선물로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은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 아름다운 조명들! 엄청난 뷔페 오지, 뷔페. 내가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먹어야지. 어떡하죠, 이거? 오늘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해. 뽕을 다 뽑을까? 이건 뭐 또 하나 연말이니까 하나 마지막 뜯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육즙이 살아있고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가족분들 모임 단체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연말 연시에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편, 2편, 3편, 4편 마지막 5편까지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구에 올 때마다 항상 행복했고 와서 제2의 저의 고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와서 힐링 많이 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2020년에도 항상 새롭게 건강하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